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초민입니다. 0.10.4 버전. 그러니까 5월달에 예정돼 있는 패치 이후 옵션? 뭐, 그 경매라는 시스템이 새로 추가되었는데, 이걸 한번 제가 PTS 서버, 그러니까 공개 테스트 서버죠. 거기서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 경매 아니면 옥션이란 기능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오른쪽 위에 클릭하셔서 그 제가 예전에 만든 패치노트 영상 그거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경매가 뭔진 다들 아실 거예요. 특정 품목에 입찰을 해서 최고 입찰 금액을 부르면 그 품목을 그 금액으로 구입하고, 뭐 그게 아니면 구매할 수 없는 거래 시스템이죠. 개발자 말로는 뭐 위장, 깃발, 뭐 석탄이나 심지어는 함선도 여기 올라올 수 있다고 하네요. 옥션은 이 무기고에 들어가시면 맨 아래 칸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PTS 서버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건 이렇게 1만 석탄, 그리고 부적절한 조언 함장과 워게이밍 캐스터 위장 5개, 그리고 워게이밍 캐스터 깃발, 이렇게 세 종류의 경매 품목을 체험할 수 있어요. 경매에 참가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원하는 품목을 클릭하고 이렇게 입찰 금액을 정할 수 있는 팝업에서 입찰 금액을 정하고, 그리고 원하는 입찰가를 선택해서 이렇게 입찰을 하면 됩니다. 품목마다 뭐 크레딧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더블룬이 될 수도 있고, 품목마다 입찰에 필요한 자원이 다 다르고, 그리고 최소 금액도 다 다릅니다. 입찰 금액은 정확히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1500만 크레딧 아니면 150만 크레딧 이렇게 정해진 단위로 늘리거나 뭐 줄일 수 있으니까 이건 유의해 주세요. 입찰을 하면 이렇게 possible change in이라고 남은 시간이 뜨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입찰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입찰을 완료했는데 경매 결과를 보려면 이 일하고도 17시간이 지나야 되네요. PTS 서버인데 좀 조절을 해주지. 일단 그때 다시 녹화하겠습니다. Three days later. 자, 방금 녹화분이 23일에 녹화한 거고, 지금 이거 녹화하는 날짜가 27일입니다. 그러면 4일이나 지났는데 경매가 끝났겠죠? 그럼 경매를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무기고에 들어가 볼게요. 이게 테스트 서버 무기고다 보니까 서버가 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뭐야, 옥션 어디 갔냐? 왜 사라져 있어? 경매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 아, 이게 개발진들한테 물어보니까 PTS 라운드 1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로 잠깐 다쳤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두 번째 PTS 기간에서 다시 체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00 years later. 자, 이번 녹화는 4월 30일, 그러니까 마지막 녹화로부터 3일 지났죠. PTS 라운드 1이 끝나고 이번엔 PTS 라운드 2입니다. 경매장이 돌아왔겠죠? 일단 들어가 보면, 끝났나 보네요. 아마 제가 1만 석탄 입찰했던 게 아마 최고가 30개 중에 하나였나 봅니다. 무기고에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낙찰되었다고 뜨네요. UI도 살짝 바뀐 것 같네요, 저번이랑 비교해서. 아, 이게 PTS 서버 경매 기간 좀 줄여달라고 피드백 넣은 것 같은데, 이거 한 시간으로 엄청 줄어들었네요. 이런 피드백은 바로바로 받네. 아, 그리고 이번에 입찰을 해보면서 알아낸 건데, 입찰가 상한선도 있네요. 지금 석탄 같은 경우엔 최대 1억 크레딧까지 입찰이 가능합니다. 아까 그 영상 처음 녹화할 때 있었던 그 함장이나 뭐 기념 깃발 같은 경우엔 뭐만 더블룬, 15,000 더블룬 이렇게 상한선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겨우 1만 석탄에 최소 2,500만 크레딧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PTS 서버가 테스트 환경을 위해 일단 접속하자마자 5억 크레딧이랑 3만 금화 더블론을 기본 지급하는 서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테스트 서버 경제에 맞춰서 이런 가격을 설정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가격 비율이나 이런 거는 본섭에 나와봐야 하는 거예요. 뭐 비슷한 맥락으로 조선소 임무들이 있겠죠. PTS 서버에선 약장 10개 획득하면 되는 것처럼 난이도가 본섭이랑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새로 추가될 시스템인 경매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